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월을. 이 제주월 여러분들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정리정돈이 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제주월을 보시게 되면은 이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를 18,799표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하게 되면 진짜가 16,466표인 겁니다. 그럼 얼마나 집어넣어줬냐? 2,333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집어줬냐?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 10장당 가짜 한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 진짜가 여러분들 10표인 겁니다. 9,606표. 그 다음에 10표당 한자 한 표를 넣어주니까 가짜가 961표인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선관위가 발표한 1,567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듭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 작업이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동일 방법인 겁니다. 10번 공직선거가 모두 다 동일 방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거를 확인한 분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이 다 한 번 만들어진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가 여러분들 결과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2016년 총선 제주월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 10장당 가짜 한 표를 집어넣어줬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진짜 5장당 가짜 한 표를 집어넣어줬고,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니까 여기부터 나온 겁니다. 여기 5분의 1은 이게 아닙니다. 6분의 5, 6분의 11분의 10입니다. 이건 바꿔야 됩니다. 이건 집어넣어준 거. 이건 진짜. 위는 가짜. 가짜 이꼴은 진짜 더하기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거. 그렇게 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조사가 이제 되면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제주을, 오른쪽이 제주갑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을에서는 2,333표를 집어넣고 제주갑에서는 2,469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관내에서 몇 표, 관내에서 몇 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이제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쉽게 보지만 이게 굉장히 그 작업하는데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며칠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업이 이제 완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의 공직선거를 관통하는 사전투표 조작 방법이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증이 끝난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11분의 1이 아니고 훨씬 더 대담해져 가지고 3분의 1, 진짜 두 장당 가짜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거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노원병 이준석 후보가 이름 출마했던 데는 5분의 1, 진짜 4장당 가짜 투표지 한 당을 집어넣어 준 거.
모든 가짜 투표지는 전부가 다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도장인 겁니다. 투표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월은 6분의 1 진짜 5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렇게 쓰려면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작업을 하면 뭐가 하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이나 선거 사기의 전모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전선거 여러분들 조작의 전모가 드러난 다음에 그 사회가 해결할 수 있냐 문제는 그 다음 차원의 문제입니다. 해결하면 하는 거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10번을. 그리고 마침내 2014년도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본격적으로 도입돼서 2016년 총선에 이렇게 부드러운 조작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이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을 이제 덮거나 아니면 그거는 뭐 이제 국민들이나 엘리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걸 이렇게 밝혀진데 해결을 못하겠다 하면 그냥 선거부장하고 같이 가는 거고 뭐 그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뭐 거의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선진국이 될지 아니면 후진국이 될지는 그건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 밝힌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그동안 이제 좀 이렇게 모호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돼버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일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업이 딱 하게 되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표를 집어넣어 줬거든요. 더불당 후보에게만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더불당 후보만 0.26 예. 조작되기 전은 0.20인 겁니다. 당일 투표지 100장당 20장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26장을 받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0.20, 0.20, 0.24, 0.24 더불당 후보 한 끼만 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전투표 조작에 이런 모든 핵심적인 사항은 더불당 후보 한 끼만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 위조투표의 투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정리정돈이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들 알아서 알아서 이제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진짜는 9.72인데 11.11%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사전투표율을 손을 댄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소위 주무르기 작업의 출발점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누구 함께 더불당 후보 함께만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제주 어린 겁니다. 9.72에서 11.11로 올린 겁니다.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제주갑도 진짜 사전투표율은 9.34%인데 10.67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럼 10.67점 뻥튀기 했으면 얼마를 뻥튀기 했습니까? 1.33%네. 선거인 수기는 1.33%를 여러분들 뻥튀기 해가지고 표를 여러분들 몇 표를 집어넣었습니까? 표를 여러분들 몇 표를 가짜표를 만들어 집어넣는 거 하니까 2469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2469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은 더불당 후보만 당일 투표지 100장당 27장을 받은 걸로 나온 겁니다. 조작 안 했으면 21장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변화가 없죠. 0.29, 0.19, 0.24, 0.24. 이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더불당 후보만 0.1에서 0.27.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21장을 받아야 되는데 27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27장을 만들어줬을 때 몇 장을 집어넣냐 이렇게 다 계산이 돼서 나온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2469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제 밝혀진 겁니다. 예. 이거 보시게 되면은 몇 표를 올린 겁니까? 제주갑은 예,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율을 1.33% 올린 겁니다. 그 표 사전 유령 사전투표단 전부 다 누구한테 넣는가 하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넣었기 때문에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21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27장을 받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몇 표를 집어넣어줬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2469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총정리가 된 겁니다. 예. 이게 제주 어른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예. 실제 사전투표율은 9.72%인데 예. 발표 사전투표에서 11.11%를 뻥튀기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단을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넣어줬기 때문에 100장당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20장을 받아야 될 후보가 26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몇 표를 집어넣어줬나 더불당 후보한테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2333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 찾아낸 겁니다. 야무지게 조작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